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학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식 경기에서 우리가 서브 넣는 사람과 그 다음에 파트너가 네트 앞에서 움직임과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는지, 움직임과 네트 앞에서의 복식 경기에서 이루어지는 네트 앞에서의 간결한 발리 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트 앞에서의 발리 기술은 간결해야 됩니다. 백스윙도 작아야 되고 임팩트도 간결해야 됩니다. 특히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네트 앞에서 같이 네트 앞에 들어와 가지고 발리할 때는 더 간결하게 짧게, 상대방에게 짧게 보내고요, 조금 더 상대방이 베이스라인에 머물 때는 스윙 자체를 조금 더 길게, 이럴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다운스윙에 의해 가지고 언더스핀 발리로 볼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릿 스텝 후에 빠른 준비, 이런 식으로 짧게 상대방하고의 어떤 네트 앞에서의 찬스 볼이라가 결정 짓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리로 낼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움직임에서 짧은 스윙으로 컨택한다 싶은, 예? 라켓으로 다운스윙 하면서 이런 스윙들을 해주는 것이 네트 앞에서의 발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작은 스윙과 짧은 컨택을 통해 가지고 언더스핀으로 컨트롤을 해라 하는 것이 복식 기술에서의 네트 앞에서의 발리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브핸드 발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리, 상대방이 리턴을 했을 때 제자리에서 스플릿 스텝을 해주고 앞으로 대시합니다. 그래서 전위가 앞에 있고 돌아오는 발리는 뒤에서 발리를 하고 그 다음 동작에서 이제 발리가 시작되는데, 이럴 때는 발리하기 전에 전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텝을 이렇게 이완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육 자체를 위안시켜줘야지만이 빨리 여러분들이 오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서브핸드 발리 스플릿 스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딱, 공이 날아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리 자체가 위안시켜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오래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상대방이 공이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선수들하고 동호인들의 차이가, 여러분들 이제 뒤쪽에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 선수들이 하는 동작을 보여주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 동호인들이 서브 놓고 난 다음에는 코트 안에서 네트 앞이기 때문에 공이 빨리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빠른 어떤 반응에 대한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느슨한 거거든요. 자세도 높고. 이게 아니라 발리를 하고 준비, 잠깐은 발리하고 준비, 그 다음에 이런 동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빨리. 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이, 장그럽 이렇게 스텝 밟으면서 준비. 이런 식으로. 자, 반응. 이런 발동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각기 센터 사이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스텝을 해야지만이, 치기 전에 짧은 스플릿 스텝을 해줘야지만이 빨리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연습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발리는 발로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손의 움직임은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작은 겁니다. 백스윙도 적고 컨택도 작아요. 짧은 언더스핀으로 컨트롤 하는데, 여기에서 이 스윙은 다 되고요, 발이 안 움직이면은 공은 날아가는 거예요. 오래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
스텝하고 또 짧은 스플릿 스텝 앞으로 스텝 스플릿 스텝 앞으로 스텝 스플릿 스텝 좌우로 스텝 사이드 스텝 빠지는 거 스플릿 스텝 자 오바이 스플릿 스텝 스플릿 스텝 그렇게 자 상대방이 공치면 스플릿 스텝을 타임 맞추고 컨택 앞으로 내딛고 바라고 다시 준비 스플릿 스텝 앞으로 진진 스텝 스플릿 스텝 앞으로 진진 스텝 이거를 반복적으로 공이 오면은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넷 앞에서 상대방의 그 스트로크 플레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넷 앞에서의 서브를 가진 그 서브권을 가진 서브 앤드 발리어와 그 다음에 파트너가 해야 될 그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 움직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복식 경기에는 어쨌든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브핸드 발리 네트 플레이 하실 때는 뒤 베이스라인보다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에 대한 스피드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중요하고 스윙 자체는 짧게 가는 이런 간단한 어떤 간결한 스윙에 의한 컨택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식 경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복식 경기를 항상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트에 와가지고 왜 발리가 안 되느냐 여러분 오셔가지고 그라운드 스트로크 치는 시간은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복식하기 전에 게임하기 전에 옆에 와가지고 발리하는 걸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발리도 하고 스매시도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야지만이 발리 기술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복식 기술도 향상될 수 있고 복식 경기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합에 바로 들어가 플레이 하지 말고 몸을 좀 스트레칭도 하고, 겨울이니까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웜업도 하고 그 다음에 서브도 넣고 스트로크도 치고 발리도 하고 스매시도 하고 선수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고 난 다음에 경기에 임하면은 훨씬 더 테니스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추워지고 이럴 때 막 움츠리기 쉬운 이런 계절에 여러분들 테니스를 통해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